세계 최대 헤지펀드를 운영하는 레이달리오의 올웨더 전략. 비가 와도 햇볕이 내리쬐을 때도 당신만을 생각합니다. 지금 키움증권에서 만나보세요. 불리오 올웨더 ETF랩 ISA.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네, 투데이 마감 시황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코스닥 코스피 오늘은 그 상승폭이 크지 않고요. 코스닥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강세에 비해서는 숨 고르기 정도? 예, 좀 쉬어가자. 이런 정도의 느낌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요즘 시장, 우리 시장 강합니다. 자, 이런 흐름들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봐야겠죠? 두 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윤 팀장과 최재현 연구원입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시장 동향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네, 우선 이제 오늘 우리 증시는 이제 미국 증시가 강세 마감한 데 힘을 입어서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간밤 이탈리아가 다음 달 4일부터 일부 지역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 봉쇄를 내렸던 그 부분들을 좀 해제할 것이다 라고 언급한 데 이어서 이제 미국의 텍사스주 역시 다음 달부터 일부 소매점, 쇼핑몰, 그리고 식당 등을 좀 이제 문을 열 수 있도록 한 행정명령을 서명했다라는 좀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세계 경제가 좀 재가동될 수 있다는 데 초점이 맞춰지면서 이런 점들이 투자 심리를 개선시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제 이에 힘입어서 우리 증시는 장중에 이제 1% 가까이 상승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이후에 이제 국제유가가 급락하는 여파로 이제 매물이 재차 출회가 되면서 장중에 하락 전환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제 간밤 국제유가 WTI는 이제 그 전날 25% 하락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이어서 이제 오늘 역시 이제 10% 넘게 좀 하락을 하면서 현재 이제 배럴당 $11 선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들이 좀 지속이 되자 또한 다시 한번 좀 국제유가가 마이너스 흐름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높아졌고 이러한 점들은 이제 종합적으로 향후 경기에 대한 좀 부정적인 시각들을 이제 높이면서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는 요인이었습니다. 다만 우리 증시는 장 후반에 들어서 재차 좀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는 이제 중국 증시가 장 초반에 그 약세 출발을 했지만 이후에 이제 중국의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서 중국의 이제 벤처기업 전용 증시인 창업화안에 대해서 좀 개혁안을 통화시켰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중국 증시가 오전에 낙폭을 좀 축소시키면서 보합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자 이런 점들이 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면서 우리 증시 역시 좀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이제 변동성이 높은 하루를 좀 보내고 있습니다. 네, 결국 연구원이 변동성이 컸다라고 좀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금융시장 자체가. 알겠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서 좀 섹터의 움직임이 좀 특이사항이 좀 있어요. 가장 좀 심각하게 봤던 소비 섹터의 움직임이 오늘 강해요. 예, 이유가 뭘까요?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 정말 많습니까? 리테일 어제 종목 하나 실적 잘 나왔잖아요. 어떤 걸까요, 갑자기? GS 리테일. GS 리테일. 어. 그러면서 이제 GS 리테일이요, 우리 종목. 예예 네. 예, 예.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일부 이제 소매 유통 업체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뭐 전체적으로 의류나 뭐 이런 것보다는 필수 품목 소비재들 같은 경우는 일부는 좀 양호한 결과들이 좀 나오고 있고. 이게 이제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현상.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우리나라도 그 갑자기 뭐 소비가 확 증가하면서 이제 그런 게 좀 있었죠. 네,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온라인 쪽을 통해서 사재기라든가 그 사재기 말씀이 어려우셨던 건가요? 예, 맞아요. 갑자기 소비를 땡겨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떻게 그쵸. 보면은. 네. 네. 그런 것들 때문에 대체적으로 뭐 일시적인 현상에 의해서 잘 나오긴 했는데 네. 뭐 이게 지속될 가능성은 높지는 않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 네. 두 번째는 이게 지금 시장이 생각을 해보면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코로나 확진자 수 정점 찍고 나서부터 계속 상승을 이어갔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이미 선반영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올라가냐 네. 그것만 보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보잉을 비롯해서 많은 미국 기업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경제 재개가 된다 하더라도
당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드라마틱하게 모든 것들이 정상화되진 않을 것이다. 이게 항공여행 같은 경우는 한 2, 3년. 그다음에 2, 3년이요? 네. 일부 이제 소매업체들 같은 경우는 뭐 짧으면 1년에서 2년. 그다음에 지금 미국이 2,600만 명이 실업자가 생겼잖아요. 네. 이 단기간에. 네,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시장 결국은 지금 현재 다시 이제 공장으로나 회사로 돌아와야 되는데 뭐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게 적적으로 지금 안 움직여요. 그런 상황에서 그 실업 고용이 계속적으로 불안한 상황에서는 이 양반들의 이제 소비가 크게 증가할 여지는 없지는 않고요. 결국은 시장은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만 있지 이걸로 인해서 경기가 회복되는 거에는 다른 건 다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네. 주식 시장은 이런 요인에 의해서 올라가고는 있어요. 그다음에 그 금융 섹터들이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금융 섹터들 어제 중국도 마찬가지였고요. 오늘 또 근데 오늘은 이제 중국은 그저 좀 밀리긴 했지만 네. 대체적으로 금융주들이 올라간 게 우리나라 기업 실적도 잘 나왔지만 뭐 도이치뱅크. 네, 네, 네. 근데 도이치뱅크의 실적 개선은 이게 뭐 잘 나오고 싶어서 잘 나온 게 아니라요. 구조조정을 이미 다 했어요. 얘네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적자 부분들을 다 처리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 예상치를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사태 나오기 전부터 이미 구조조정은 했었다. 당연하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러니까 무슨 실적을 발표하면 나쁜 것들은 다 빼버리고 좋은 것만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올라가고는 있는데 한편으로는 상당히 무서운 게 좀 많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실적이 크게 개선 곧바로 개선될 가능성은 높지는 않은 상황에서 주가만 올라가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아졌고요. 네. 거기다가 방금 전에 우리나라 장중에 또 나왔던 게 HSBC하고 BP 영국 그 석유 화학업종하고 그 은행주 실적 네. 발표를 했는데 급감을 했거든요. 네. 예상치를 하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상치보다는 뭐 좀 잘 괜찮은 네. 것들도 있는데 완전히 뭐 전년 대비 뭐 마이너스 60% 70%씩 급감을 해버렸거든요. 아니 SOE 같은 경우 실적 보고 놀랐던 분들 많을 거예요. 이제 네. 그런 식으로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시간 외로 영국 증시가 네. 시간이 영국 선물 자체가 0.4% 정도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향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언제까지 이어갈 거냐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바뀌고 있는 것들은 이제 그와 관련된 소매유통업체라든지 일부 금융주들. 근데 이게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시장을 견고하게 움직였었던 IT 기업들은 네. 매물이 나오고 있고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체 미국도 마찬가지고 글로벌 증시의 특징입니까? 그렇죠. 네. 이제 그쪽이 좀 밀리고 그동안 많이 빠졌지만 못 올라갔던 애들 피해 업종이라고 칭할 수 있는 것 경제 재개가 되면 그쪽이 가장 수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올라가는데 따져놓고 보면 걔네들의 정상화는 향후에 1, 2년 네. 그러다 보니까 기대 때문에 올라가는 건데 보통 이럴 때는 갑자기 시장이 바뀌어버리기도 하거든요. 그게 이제 뭘로 인해서 움직이냐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지금 소위가 재정적으로 지금 실업자에게 돈 더 주고 이러면서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 소비를 막 해라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소비가 살아날 것 같다는 그런 좀 그런 그림을 그려가면 시장이 움직이는 건 아니지 하는 생각은 해도 되지 않을까요? 최근 들어서 네.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소식 중에 하나가 네. 에너지 기업들의 신용 리스크도 있지만 네. 그거보다도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신용카드 대란. 지금 많은 실업자들 같은 경우 돈을 다 받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거 다 빚 갚느라고 갖고 있어요. 빚을 갚으려고. 뭐 네.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빚을 갚기 위해서. 그 실적으로 최근 들어서 그 하고 나서 뭐 매주 이제 발표되는 소매 그 소비 관련된 지표들 같은 경우 보더라도 크게 증가하고 있진 않아요. 오히려 현금 보유하고 있거나 일부 빚을 청산하는 그런 상황들이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달리 경제 침체는 좀 더 장기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경제 재개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V자로 경기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으면서 시장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러지는 않거든요. 네. 지금 현재 정말 잘해봐야 U자형. 네. 지금 L자형 보고 있죠. 좀 잘못하면 L자형으로 바뀌어버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재 이게 그 경제 재개가 경제 재개와 관련된 것도 트럼프가 왔다 갔다 해요. 네.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해방해라 하면서 트위터도 올려가지고 시위를 조작을 해가지고 뭐 그냥 막 그 돌아다니게 만들어 놓군. 이제 와서는 그 코로나가 확진자 수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으니까 또 이제 일부에서 조지아주나 이런 데 예, 예. 확대하니까 야 니네들 왜 그런 식으로 했냐고 막 욕을 하면서 난리를 치고 그게 어저께거든요. 아. 그러면서 일부 주는 그거 보고 쭈빗 하면서 그 재개 시기를 뒤로 연기해버린 거네요 지금. 연기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지금 자기도 부담되는 거예요. 만약에 경제 재개는 하게 되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건 당연한 건데 지금 만약에 여기에서 경제 재개 잘못했다가 싱가포르 꼴 될까 봐. 그러니까 두 번째 그 웨이브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웨이브가 뭔가 하나가 또 뭐 기점이 돼가지고 또 폭발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두려워하는 거네요. 트럼프 대통령은. 네,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뭘 해도 지금 다 부담이에요. 욕 먹을까 봐.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를 하고 살균제를 주사바늘로 몸에 이상해서. 정책의 일관성이 없을 수밖에 없네. 좀 많이 당황을 한 모양인데요. 그렇죠. 우리나라 주식 시장도 보면 장 초반에 이렇게 상승 출발을 했다가 그 미국 증시가 참 잘 나와서 국제 효과가 또 11% 넘게 급락을 하고 있어요. 장중한테 15%까지 급락을 하면서 우리 매물이 그냥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선물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다음에 중국 증시가 그 창업한 그 뭐 규제에 관련돼 가지고 그 시진핑이 그저께 한마디 했거든요. 그 규제 빨리 풀으라고. 일부 상한가라든지 뭐 여러 가지 조치들을 좀 풀었거든요. 아, 시장 규제를 푸는 거네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쪽이 튀면서 심천지수가 갑자기 훅 튀어 올라갔는데 그에 힘입어서 이제 강세를 보이다가 여기에서 이제 HSBC 실적 발표 있었고 여기에서 BP 실적 발표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큰 영향은 없었고 이제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하는 듯한 모습이죠. 네. 아무튼 셉니다. 예. 질문도가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에 대해 해석해 주시는 분도 있고 알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또 팀장님과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 보도록 하죠. 현재 동시효과 상황은요. 양대 지수 소폭의 그러니까 보합권인데요. 코스피는 0.5% 상승 마감을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의 경우에는 0.3% 정도의 하락 마감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종목별로 보면은 가장 계속 말씀해 주죠. 어제는 금융주가 상당히 돋보였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롯데지주가 상한가 움직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뭐 그 밖의 종목들은 소비주에서 특징적인 종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세계, 뭐 GS리테일, 호텔신라, 롯데쇼핑, 그리고 콘텐츠죠. 이렇게 종목들의 움직임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오늘 특히 여행주의 강세가 가장 눈에 띄네요.